훌쩍 떠나고 싶은 날, 그럴 땐 섬으로 향합니다. Let's go. We're here.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와 함께죠. 로저.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날씨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좋아. 야, 친구분이신가 봐요? 예. 네네. 뉴질랜드 대통령 경호원이었어요. 아, 한국. 총리. 예. 아, 대통령 총리. 흡수. 어, 총리.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배 타고 가야죠. 곧 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전기선이 없어 매번 배를 따로 불러야만 갈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비밀 아지트랍니다. 출발합시다! 푸른 바다 너머 그곳에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라남도 신안. 이곳에 밤의 모양새를 닮았다 하여 율도라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때묻지 않은 환경을 가진 무인도인데요.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틈틈이 섬을 오가는 지형 씨의 오랜 놀이터입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계속 머무르면은 여기 나는 곳으로 이제 작업자들 거의 가능한데 쌀만 가지고 오면은 근데 이제 모처럼씩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전기와 수도가 없어 꼭 필요한 생필품은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데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초대해 더 넉넉히 챙겼답니다. 뼈대만 남은 낡은 손수레에 짐을 싣고 섬 안으로 향하는 네 사람. 첫 여정부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험난한 고행길이 멀리서 보니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섬 입구 양쪽으로 세워진 위풍당당 돌기둥. 지형 씨가 직접 세운 것들이라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바위거든, 자갈이거든요. 자갈로 이렇게 1m 묶고 자갈로 다져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태풍에도 안 넘어져요. 어디 가거나 거의 우리나라 조경 방법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색다르게 나무 한 그루 성치 않던 섬, 세상에 없던 독특한 나만의 섬으로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이 바윗돌이었다죠. Fantastic idea, and very creative and different. 이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국적인 이곳만의 풍경. 율도에 오면 꼭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답니다. 풀 베고, 예, 이 칡농굴 제거해야 되고요. 그 제초제 안 쓰고 천연으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저 인력으로 해야 돼요. 친구 로저도 소매를 걷어붙였는데요. 낯 휘두르는 솜씨가 제법이죠? 홍백이? I don't know. 백일홍? 백일홍? 아니요? 백일홍. 많이 알아요, 친구. 지니어스. 지니어스.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몸으로 느끼는 건 만국 공통인 것 같죠. 섬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막 작업해도 괜찮은 거예요? 작업해야죠. 뭐를 막. 안 받고 막 이렇게 작업해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이건 내가 구입해가지고 처음부터 개발해가고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죠. 구입을 하셨다고요? 예. 섬 주인이 그런 원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2년 마지막 주민이 떠나면서 무인도가 되어버린 율도. 세상에 하나뿐인 생태 낙원을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전 재산을 투자해 이 섬을 샀답니다. 너무나 이제 평안없고 마음이 안정되고 너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곳이 얼마나 건강에도 좋은 것인가 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같이 와서 공유하고 싶죠. 20년 동안 도시와 섬을 오가며 만든 나만의 유토피아. 사모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뭐 그때 당시는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저한테 저를 이제 좀 뭐랄까 돈 못 버는 사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늘 가슴에 품었던 로망이었다죠. 그래서일까요? 섬 곳곳엔 지형 씨만의 취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리얼 동백입니다. 겨울에 피는 동백. 우리나라 그 재래종 동백은 춘백이죠. 봄에 피니까 이거는 이제 겨울에 핍니다. 삼천구를 옮겨 심었어요. 어디서? 제주도에서. 1년 365일 꽃이 피어나는 섬을 꿈꿨답니다. 제주도에서 30년 산 동백나무를 구해와 이렇게 길러냈죠. 우리나라 겨울에는 이렇게 갈 곳이 없잖아요. 밋밋하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꽃 피는 애기 동백을 선택했죠. 섬에서 가장 공을 들인 건 바로 이 저수지. 물줄기 하나, 나무 하나도 모두 그의 손이 닿은 작품. 섬에 놀러 올 때마다 반하게 된다는 친구 로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섬이 사실은 건조해요. 그 바다가 있으니까 건조하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심기 위해서는 좀 습도가 필요해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논을 파가지고. 논이 있던 자리에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 만든 저수지. 수질만큼은 자신 있답니다. 가을의 낭만으로 낚시만 한 게 없죠. 맺힌 김에 그림 같은 저수지에 그물을 드리워 보는데요. 아 이거 뭐 잡혔냐 이게? 홍어도 아니고 뭐지? 드레미 아니고. 어이구 망둥어 같다 망둥어. 망둥어 아니에요? 뭐 잡혔다. 또 망둥어다. 또 망둥어. 이물 망둥어 어떻게? 이거 바닷물이 좀 섞여 있다니까. 우리 열이 올라와요 이게 수문에. 바닷물과 민물이 섞였다더니 망둥어가 잡혔네요. 이 물이 좋아 for like kayak 공부, 아. sea kayak 공부 training. 여기요. 다음에 바다. 구슬땀 흘려 일궈낸 지형 씨만의 낙원 제대로 즐겨보아야겠죠. 이번엔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고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들어가시려고요? 네. 수영 좀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오붓하게 즐기는 바다 수영. Very nice. Very nice. 이거 한국 사람 너무 좋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네 남자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가을 추억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섬에서는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하는 법. 물이 안 막다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막고? 오늘은 뭐 조금이라 이거 고기가 이 근처에 뭐 안전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잘못 잡은 걸까요? 지영 씨가 뭔가를 찾은 것 같죠? 함초네요. 미네랄이 풍부해 갯벌의 산삼이라 부른다죠. 이게 이제 소금 대신 먹으면 되게 좋아요. 몰랐던 야생 식물을 만나는 일, 섬이라 가능한 재미죠. 브라. Delicious. 맛있어. Delicious. 예. 맛 어때요? 소금 맛있어요. 네, 소금 맛있어.
맛있다. 소금 맛 있어요. But like 산나무. 어? 약초 맛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지금 필요한 건 허기를 해결하는 일. 통발 건집시다. 미리 던져놓은 통발인데요. 뭐가 움직이는데? 뭐가 좀 잡혔나요? 개. 7개. 아, 7개. 대박. 개. 오늘 요 녀석들 덕분에 굶지는 않겠네요. 막아. 고동도 많아요. 고동. 야, 이거 고동 이거 많다. 맛있네. 야, 이거 봐라. 눈 돌리는 곳마다 보이는 바다 고둥은 뜻밖의 수확. 너 물 좋아. 시계 보세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우럭만 해. 여기도 크다. 사람 손 덜 탄 덕분인지 고둥은 크기가 제법 크고요. 7개는 팔딱팔딱 싱싱합니다. You ready? 라면을 먹으면 맛있어요. Yeah, I reckon. Yeah. 함께 같이. Together. Yeah. 없어 아무것도? 오, 뭐 있다. 뭐야 이거? 와! 와! 야, 장어. 바닷장어네요. 우와, 커. 오, 난리. 너무 좋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기력이 장사입니다. 7개 고둥, 그토록 노래를 불렀던 장어까지 잡았으니 오늘 반찬거리가 아주 풍성하겠는걸요. 오늘 소음 풀이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긴요. 손질부터 해야죠. 이건 구이가 제일 맛있겠죠? 그래서 숯불구이를 맛있게 해서 우리 일행들끼리 먹을 겁니다. 섬에서 얻은 귀한 식재료 어떻게 해서 먹든 맛이 없을 수 없죠. 이제 정말 출출해질 시간. 불을 피우고 잘 손질한 장어는 굽기 좋게 칼집을 냅니다. 고둥과 칠개는 아낌없이 팍팍. 뭐니뭐니 해도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이죠. 뜨거운 석쇠에 올리자 노르스름한 자태 자랑하는 장어. 군침 도시지요. 칠개와 고둥 듬뿍 넣은 라면도 먹음직스럽죠. 이제 먹어볼까요? 에이, 내 거 이거! 대박! 야, 이 낙지! 호랑이 있어요? 자, 장구이. 쫄쫄 굶을 줄 알았는데 섬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감격입니다. 뜨거워도 맛있다. 장어 맛 어떠세요? 장어 맛 끝내줘요. 오, 예. 싱싱한 맛이랄까요? 그냥 사 먹는 거하고 직접 이렇게 바로 건져가지고 먹는 그 맛 너무 차이가 난 거 있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드시니까 맛있겠네요. 상상 초라하죠. 장정 넷이 먹어도 충분한 양입니다. Very good. Really? Yeah, very nice. 아주 좋아. 개 뜨다. 우와, 사진 잠깐 봐. 직접 구한 식재료니 늘 먹던 맛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최고예, 최고. 장어는 땡글땡글, 라면은 꼬들꼬들, 꽃게는 달달. 이게 최고야, 최고. 얼마 좋아 이게. 내가 만든 낙원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기는 행복한 만찬. 마음속에 품어왔던 또 하나의 꿈을 실현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었답니다. 그게 바로 섬이었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완전히 그냥 저기 낚시배 보면서 멍 때렸죠. 파도가 세지 않아서 주위에 섬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유리알같이 평온하죠. 말 그대로 평온하고 불안감이 하나도 없죠. 공기 막죠. 호박이 좋죠. 경치 좋죠. 그냥 눈 호강, 호흡 호강. 그 다음에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차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예. 언제나 다시 오고 싶죠.